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최대입시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부를 신청한 학생이 있어서 그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 X 학생이고요. 이 학생의 성적은 국어가 높은 4등급, 수학이 4등급, 그리고 영어가 3등급, 탐구 하나가 2등급 후반으로서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부를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생의 성적은요, 465점이 나옵니다. 465점에서 실기 종목들을 다 올 만점으로 일단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 멀티 290, 메드신볼 11m, 배근력 200kg, 그리고 이 학생은 배구를 선택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29개라고 한다면 865점입니다. 작년에 커트라인은 대략 한 800점 조금 넘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예측으로는 820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820점이 나오려면 그렇다면 실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제자리 멀리뛰기를 270으로 줄여보겠습니다. 자, 메디신볼 던지기 10m. 배근력은 워낙 쉬우니까 그대로 만점 냅두고요. 배구에서 조금 실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23개. 자, 22개까지 줄여볼게요. 즉, 제자리 멀리뛰기 270, 메디신볼 던지기 10m, 배근력 200kg, 그리고 전공 배구가 22개라고 가정한다면 이 성적에 김 X 학생은 821점으로 합격이 가능하니까요. 이거에 맞춰서 실기를 잘 준비하시면은 합격이 가능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학기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